대통령실은 지난 윤석열 아랍에미리티 및 스위스 순방 성과에 대해 말하며 48개의 양해각서 체결로 역대급 최대 성과를 끌어냈다고 자화자찬했다. MOU, 외교협상 과정에서 당사국이 조약 체결까지는 안 가더라도 양국의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하는 서면 합의를 뜻한다. 즉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어떠한 구속력도 없는 문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역대급이란 말인가? 일부 친여 여론조사 기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 여권은 윤 대통령의 굵직한 외교 성과 덕분이라고 떠들었다. 월드스트리트 저널은 24일 미 당국자들을 인용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155mm 포탄을 받아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미국에 줬던 10만 발이 우크라이나로 바로 넘어갔던 것이다. 게다가 지난 2월 미국과 추가로 약 12만 발을 공급하는 체결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 아예 10대 교육국 러시아와는 외교 단절을 하겠다고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때 노루각수로 한국 대통령 패싱 논란이 일었던 미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연설을 통해 한국이 미국에 1천억 달러, 한국 돈 134조 원을 투자해 주었다고 발언했다. 정작 윤 대통령은 한국 경제인 122명을 대동하고 미국을 방문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다. 말 그대로 퍼주기 외교를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본격 방류를 결정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발언했다. 게다가 일본의 과거사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해서도 100년 전 일로 일본 무릎 꿇으란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도 했다.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일본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 들러리로 참석했다는 비아냥을 받고 돌아온 윤 대통령은 23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말하자 곧바로 경찰은 반응했다. 금속노조가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밤샘 집회를 시도하자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해 강제로 해산시켰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현재까지 검경의 조사를 받은 조합원은 천여 명, 구속된 조합원은 16명에 이르며 16차례 관련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건설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트라우마 검사 결과 응답자의 30%가 자살을 생각해봤다고 답했다. 진성준 건설노조 탄압 과잉 수사 대응 TF단장은 정부의 무자비하고 전방위적인 노조 파괴 정책의 결과로 양회동 열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 사태가 발생했다며 윤 정부의 노조 파괴와 노동자 탄압이 초래한 사회적 타살이다. 하지만 이 정권은 노동자 인권 탄압을 멈출 생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황성영 서울경기 타워크레인 지부장은 경찰은 어떻게든 엮어 구속해 범죄자로 만들려고 한다며 저도 직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찾아보니 예전 성매매 포주를 잡아넣던 법이라고 한다. 정말 이 정권의 무도함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 폭력이 완전히 근절될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법치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발언하자 경찰은 이례적인 규모의 포상을 내걸었다. 건설 현장 노조 불법 행위 집중 단속에 특진 50명을 배당한 것이다. 윤석열은 1년 전 취임식에서 자유를 반복해 수십 번 외쳤다. 기득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기업인들이 마음대로 돈을 불릴 수 있는 자유.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자유는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대구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가볼 선진국 법고전 산책과 관련된 북콘서트 행사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 경영자와 재벌을 위한 자유라는 취지의 발언을 언급했다. 공정은 사라지고 공과 반칙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윤석열 정부. 그 역대급 폭고에 시민은 분노한다.